상처받지 않게 얘기하지만 시어머니 잘려요. 예. 고춘자 마담님한테 이렇게 의뢰 오시는 분들은 답답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선 시원하게 나 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 망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약간 많아요. 오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많아요. 그럴 것 같아. 사람 잘못 들어왔어 이러면서. 부부간의 갈등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살아나온 인생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고부 간의 갈등은 너무 잣대기로 하면 안 된다. 잣대기? 잣을 재미 강원도 사투리 너무 잣대기를 하지 마라. 사람이 남남끼리 만나서 남남끼리 살았잖아요. 나름 개성 있게 다 살잖아요. 지금 시대는 또 특히 더하고 그런 며느리들이 들어와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하고 맞추려고 그러면 너무 힘이 든다. 보면은 고부간이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 죽게 해달라고도 해요. 돌아가시게 해달라고도 하고 또 어떤 며느리는 남편이 잘못되게 해달라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보면 옛날같이 그렇게 구수한 그런 세월은 없어졌어요. 며느리 시어머니 간에 그 구수하고 진짜 이제 사람다운 세월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차요. 실제로 며느리하고 같이 제자면서 같이 일을 하시잖아요, 무속일. 예, 예. 지난번에 같이 나오셨는데 오늘 혼자 나오셨잖아요. 예, 예. 예. 며느리가 되어 있기 있으니까 혼자 나온 거죠. 아니, 우리 며느리도 그래요. 네, 네. 지금 이다영 며느리도 네. 이제 보면 네. 제가 이제 정원이 넓으니까 풀 같은 걸 내가 뽑잖아요. 네. 그러면 못 본 척하고 갈 때가 있어요. 정말요. 시어머니 고생스럽게 그거 뽑는데 옆에 와서 좀 아니, 도와주지. 진짜 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정원이. 시력이 약해지면 못 보고. 아니에요. 차를 며느리 지네 아들을 태어나 아들이 뭘 사달라 했겠지. 그러면 나는 풀을 뽑고 막 이러는데 차를 윙 끌고 나가요. 어머니 갔다 올게요 이러고 가요. 그럼 내가 속으로. 알았어. 갔다 와라. 차는 보이는데 어머니는 안 보이는구나. 예, 예, 그거예요. 그리고 너무 빨래를, 며느니 쪽 변호만 하셔, 저 한의사님께서. 빨래를 빨아가지고요. 이렇게 다림질을 하면 4시간 정도 해야 돼요. 우리 이제 입는 그 의당, 신당에서 입는 옷들이. 그럼요, 빨래를 빨아놓고 내 다리를 다리미 다이하고 다리미하고 탁 갖다 놓는 거예요. 다리라고 다리시라고. 어머니 다리라고. 지는 저쪽에서 다리면서 내 자리를 만들어놔요. 아, 같이 다리 자고? 이거 혼자 못 다리니까. 사이가 좋아. 나를 꼬셔요. 괜찮다. 나를 꼬시는 게 뭐라고 꼬시냐면 엄마는 세탁소를 해가지고 기술자잖아. 아, 그러네. 다리라고. 예전에.